안녕하세요. 꿀잠TV 이지선 꿀미남 청풍소장입니다. 네. 꿀미남이 무슨 뜻이냐고요? 네. 꿀잠에 미친 남자? 알겠습니다. 예. 많은 네. 항의와 눈치를 지금 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미남, 네, 오늘 꿀미남의 여러 가지 정말 꿀잠을 자기 위한 좋은 얘기들을 한번 들어보기로 했는데요. 양압기에 가나요? 꿀잠과 양압기. 네, 그렇습니다. 꿀잠과 위해서 양압기를 할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에게 양압기가 좋은지, 네. 어떤 분에게는 양압기가 불편한지 이런 것들을 좀 낱낱이 샅샅이 네. 네, 오늘 양압기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압기란 네. 무엇이다? 양압기는 인공호흡기다. 아, 인공호흡기다. 인공호흡기는 여기 코에다 하는, 여기 입에다 하는 건 아니죠? 네. 코에다 하는 게 인공호흡기죠? 양압기도 코에다 합니다. 네. 숨은 코로 쉬잖아요. 양압기의 원리하고 심폐소생술 할 때 네. 하나, 둘, 셋, 넷 하고 코 딱 막고 불고 아. 강제로 숨을 쉬게 하잖아요. 양압기도 강제로 숨을 쉬게 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인공호흡이다 네, 말씀을 하셨군요. 심장이 멋지는 않았지만 여기가 막혀서 숨을 못 쉬니 공기를 불어넣어서 그 막힌 곳을 아, 인공호흡기 뚫어본 거.